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겼던 우등생과 이다나 문제아가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팡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닷컴, 넷플릭스, 구글 등 5대 플랫폼 기업을 묶은 신조어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상반기 승승장구한 우등생이지만 하반기부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긴축 정책이 성장주를 대표하는 이들의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애플은 당시의 고점을 넘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S플러스 자산운용은 남다른 운용 스타일을 자랑하는 이다나입니다. 이들도 식어가는 펀드 투자 열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강방천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까지만 물리며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올해 화려하게 부활하는 중입니다. S플러스의 대표 펀드 코리아리치 투게더의 수익률은 장단기 가릴 것 없이 높습니다. 기간에 따라 벤치마크의 두 배, 세 배에 달합니다. 2021년 야심차게 선보였다 추락한 액티브 ETF 종목들도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오랫동안 유럽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아 그리스가 눈에 띕니다. 올해 그리스 주가 상승률은 36%에 달합니다. 국가 재정이 위기에 몰려 2015년 부도를 냈던 나라가 2019년 우파의 집권과 함께 변했습니다. 강한 긴축과 친기업 정책으로 수출이 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아테네 종합지수는 지난달 22일 총선 직후 저항선을 돌파하며 1300선에 다가섰습니다. 오랜 기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다가 환골탈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외된 자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창경입니다.